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네, 5일부터 결혼식 실내 피로연 허용 인원 정원 35% 그리고 최대 150명까지 확대한다고 그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뉴저지의 경우입니다. 네, 뉴저지의 경우에 이제 아직 뉴욕은 발표가 안 됐어요. 결혼식 피로연 아마도 가능 3월 중으로 아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5일부터 결혼식 실내 피로연 허용 인원을 정원의 35% 또 최대 150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. 결혼식 야외에서 하는 피로연 같은 경우는 최대 150명까지도 허용이 됩니다. 그 대신 뭐 결혼식 관련한 뭐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모임 같은 경우 이제 뭐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10명 안에 이내로 제한이 된다는 거, 이런 것들. 그다음에 뉴저지도 서머 캠프 가능하도록 발표됐어요.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. 네네네. 뉴욕시 서머 캠프 가능하다는 거. 올 여름에 이제 아이들 그런 캠프도 보내실 수 있는데 뉴저지도 가능해졌고요. 이제 봄이 되니까 점점 결혼하는 커플들도 그러니까요. 그동안은 그런 못했거든요. 그렇죠, 못했죠. 눈치를 보거나 뭐 온라인으로 결혼식 하거나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. 네.